제 아내는 처녀 때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며 무작정 들이댔죠. 예쁜 건 둘째치고 제 아내가 너무나 착해서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친정이 못 산다는 게 마음에 걸렸고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는 어른들의 조언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제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어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수수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말입니다. 처음엔 싫다며 튕기던 그녀도 장기적인 구애에 마음을 열더군요. 저는 이 여자와 만날수록 어떻게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다음 날이면 또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를 보던 친구들도 아내의 외모와 인성, 말투와 참한 행동에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며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무조건 결혼하라고 저만 떠밀었습니다. 제 아내와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오직 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 집안 어른들께서는 집안이 맞질 않는다며 반대하셨죠. 특히 종교가요. 제 집은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었던 가문이었고 제 아내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이게 걸려 처음엔 싫다고 저를 밀어냈으나 나중엔 우리에게 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지요. 저는 이 여자와 만나 데이트할수록 많은 게 좋았습니다. 불교이건 기독교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여자가 걷는 것도 그리 예쁜지, 무슨 여자가 입가에 짜장면 소스를 묻히며 먹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리 연약해 보여서 남자인 제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마구 치솟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신혼 땐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넘어서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싶던 아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었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꼴도 보기 싫어지더군요. 무슨 여자가 우리처럼 뒤뚱뒤뚱 걷는지, 또 양념치킨 소스를 그리 지저분하게 묻히며 개걸스럽게 먹는지 말입니다. 무슨 여자가 이리사리 붙어 아래층에 요란한 소리가 울리도록 쿵쿵 걷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말만 골라서 하던 아내가 욕이 뒤섞인 막말은 기본에 성격은 느닷없이 까칠해졌습니다.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하기까지 합니다. 갱년기라고 하기엔 이제 아내의 나이는 겨우 4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아내에게 어떠한 상처를 줬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상황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지요. 밤에 부부 관계를 가질 때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는 아내가 피했고 아내가 하고 싶을 때는 제가 피곤해 밀쳐냈습니다. 신혼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과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만 있다면 서로가 미치도록 좋아서 밤새 물어뜯고 난리를 피웠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우리 부부는 편해졌지요. 아내는 없는 살림에 돈을 아끼겠다며 화장도 하질 않습니다. 화장품도 샘플만 쓰는 아내는 어느새 젊은 세댁에서 업적스러운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늘어진 바지를 입고 제가 먹다 남은 찬밥을 먹으며 좋은 화장품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꽃을 사다 주어도 왜 헛돈을 썼냐며 저만 구박하더군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 수준을 넘어 거의 인격 모독까지 갑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을 사왔는데 제 마음 하나 몰라주니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꽃다발에 화장품에 아내와 어울리는 옷에 여러 가지를 사서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다 아까운 돈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돈을 주면 아내가 그것을 자신을 꾸미는 곳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적금을 넣고 헌금을 내며 저 모르게 친정에 보내기도 했지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와 대화를 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러했던 내가 좋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말을 고깝게 들었는지 그럼 다른 여자 만나던가 라며 짜증을 내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아내가 왜 이러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만 되면 각종 과일과 채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 만든 건강 주스를 건넵니다. 몸에 좋다면서요.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 아내의 요리 솜씨는 일품이거든요. 아내는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온통 좋은 재료들로만 구성해 요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후에 제법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을 왜 그렇게 신경 썼는지 말입니다. 바로 일터에 나가는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생활 자체가 갈등이 많다 보니 이러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곳에서 이 남성성을 풀면서 유지를 해야 집에서도 밤일을 잘하게 될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인생 선배님들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